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 제네시스 GV80 DH입니다. GV80이나 구형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제품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제 스완넥 타입으로 개는 장치를 장착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또 제품 소개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바디. 여기 차체에 조립되는 바디입니다. 제품은 드림이엔지사의 제품이고, 이 바디가 이제 바디는 똑같은 히치로도 되고 스완넥으로도 되는데, 히치 같은 경우에는 히치 타입은 범퍼 절개가 많기 때문에 보통 선호를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이 차종은 지금 스완넥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히치랑 스완넥이랑 장단점이 있잖아요. 히치는 이제 단점은, 일단 단점부터 얘기해줄게요. 네. 히치의 단점은 무식하고 보기 싫고, 그렇죠. 이제 견인할 때 떨어뜨거 소리 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설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높이 조절이 장점은 히치는 높이 조절이 수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스완넥 타입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 네. 이제 견인 안 할 때 차가 깔끔하고, 이제 단점이를 큰 단점 없는데, 히치보다는 이제 높이 조절이 하기가 조금 힘들고 까다롭고, 그리고 나 실컷 쓰시다가도 이제 뭐 트레일러가 바뀌었다 그러면 높이를 맞추시려고 하면 이제 요 견인볼 이걸 바꿔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고 견인의 잡소리가 덜하고, 네. 뭐 약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지. 차가 못 견디지. 뭐 그 무거운 거 할라하면. 이렇게 히치 타입, 스완넥 타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저거 범퍼 튀고 볼트 몇 개 쪼아주고. 이제 전기 해주고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전기 장치는 저희가 이제 유럽 제품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13핀으로 들어가면 되고. 자, 작업 한번 해봅시다. 네. 카트모 여기 적혀 있네요. 이게 이제 자가 인증, 튜닝 자가 인증된 제품이라고. 구조 변경이 필요 없고, 네. 이제 저희가 다 해서 알아서 이제 거기 어디지? 인증센터, 튜닝 인증 그거 아니야? 거기다가 다 등록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여기 최대 견인력은 1600kg, 네. 수지 가중은 115kg,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개 하겠네. 못 찍었는데요? 두 개. 와, 이건 많이 무겁네. 운동되네. 한 20kg 될걸요? 볼트 전체를 고르게 1점 토크로 다 조여줍니다. 볼트를 다, 토크렌치를 다 조았으면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마킹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하나도 안 빠지고 잘 좋았다는 의미와 이제 나중에 걔는 축적에 의해서 볼트가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토크렌치 쓰고 록타이트 나서 풀린 방지제 쓰고 정확하게 했으면 10년이 가도 안 풀립니다. 절대. 그냥 요거는 체크 잘 했는지 잘 조여졌는지 체크를 합니다. 프레임 체결이 바디하고 이렇게 체결이 잘 됐고요. 이제 전기장치 작업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전기장치 고정하는 브라켓인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노출이 되고 차고가 낮아져요. 평상시에 기능할 때.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는 거 버리고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위로 쏙 밤바 속을 들어가고 쓸 때는 상 내리고 이렇게 개조를 해드릴 겁니다. 보기도 안 싫으니까. 드림 엔진은 이렇게 나오나 봐요. 고정시켜서 항상 그런 게 불알 같은 두 팀을 보기 싫지. 이게 이제 13핀 소켓인데요. 이게 생활 방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중되면 이 뒤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부식이 다 되고 보면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요 방수 그리스 중요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여기 전기 잘 안 통해 가지고 또 소켓을 비용을 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수 그리스를 듬뿍 놔주면 물이 안 들어가겠죠. 암그리스나 바르면 안 돼요. 이게 방수그리스입니다. 자, 이렇게. 자, 전기 작업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메인 배터리, 본선에서 이 배터리가 차량이 앞에 있다면 이 선이 앞에까지 가야 돼요. 네. 근데 제네시스 같은 게 뒤에 있기 때문에 독일차도 마찬가지고 뒤에 대부분 있어서 이렇게 좀 작으면 조금 편합니다. 앞에까지 선이 안 갔다 해서. 그래서 여기 20A 퓨즈를 달아놨고 이제 모든 배선들은 다 흡음 테이프로 다 테이핑을 다 해가지고 이 보시면은 다 순정 라인입니다. 이게 순정 배선 라인 지나는 순정 배선이 지나는 경로를 따라서 쫙 가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놨고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듈인데 이게 하는 역할은 이제 역전류 방지와 이제 안전된 전압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어제는 아랜가 카니발 손님이가 와가지고 퓨즈를 한번 보고 싶다는데 배터리 플러스 단자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니까 못 찾아. 그래서 가게에 오셨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데 왜요? 하니까 아 이건 너무 순진같이 해갖고 원래 차에 달려 있었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그 내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안 보이는데라도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막 선 이래가지고 막 쑤셔놓고 막 둘둘 말아가 아무 때나 이 안 보인다고 쳐받아놓고 이렇게 하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 깔끔하게 해줘야 돼 모든 작업은. 예. 그리고 요 뺏는 키들은 전부 새 걸로 다 꺼내드립니다. 새 거. 새 걸로 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다 마쳤습니다. 작업 다 마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장점을 스완 넥타이의 장점을 말씀드렸죠. 범퍼 커팅이 하단부밖에 없습니다.
그 물론 작업자가 잘 따야 되겠지만 범퍼를 마감을 잘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밑으로 밑에서 위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커팅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전기장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찝찝해서 그냥 이렇게 쏙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오게끔 이렇게 개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환 넥타이 빼는 방법은 대부분 다 볼 회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근데 이 탈착 방법은 탈부착이 이렇게 제네시스 때는 이렇게 싹 돌리면 빠지고 꼽을 때는 그냥 딱 꽂으면 끝입니다. 이게 한번 더 빼주세요. 이렇게 뺑 돌리면 빠집니다. 빨간색일 때 빠진 거고 꼽으면 녹색이 됩니다. 네. 네, 체결이 딱 된 겁니다. 그리고 전기 13핀 트레일러 꽂고 안 쓸 때는 위로 싹 올리고 빼버리면 위에서 보면 위에서 가면 이제 내려서 리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리면 전혀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네. 이게 장점. 네. 됐고 그러면 등화가 제대로 되는지 등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네. 좌측 깜빡이. 네. 우측 깜빡이. 네. 브레이크. 네. 미등. 네. 브레이크 발봉. 네. 후진. 네. 끝. 자, 이렇게 제네시스 G80 차량의 소환 넥타이의 경장치를 다 잘 마무리 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정직하게 작업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보신 것처럼 어떤 작업인지 믿고 그냥 맡겨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AS 철저하고 AS 날 것도 없어요. 뭐 많이 잘하는데 AS가 왜 나노? 그렇죠. 제품 하자 없으면 AS 날 게 없습니다. 견인장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해결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